뭘 간다고 오늘? 지안이 뭘 간다고? 어, 맞아요. 절대 언약의 길을 가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교회에서 중요한 훈련이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대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 현서. 맞았어요. 하나 선교대회예요. 잘했어요. 와. 자, 오늘 하나 선교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오후 예배 때까지 참여해서 2부 예배도 하나 선교대회 예배로 진행이 돼요. 참여해서 진짜 선교의 언약을 말씀에 선교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근데요. 누가 질문 있었다냐? 잘못 들었나 봐요. 자,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뭘까요? 사람들은 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응답받을 수 있는 뭔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 성가대 친구들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라 아무도 못 가고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이렇게 찬양했는데 맞아요. 아무도 못 가고 아무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현장에 우리 소년부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가야 돼요. 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왜? 내가 기도해서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 엄마랑 전도사님이랑 한 달 반 두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온 적이 있어요. 추성교 전도사님 알아요. 전도사님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어한다는 거 맞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두 달 동안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눈 떠서 막 열심히 왔다니까. 아주 옛날에 우리 막 둘이 막 가자 막 한마음 한뜻으로 막 새벽 기도 열심히 왔다니까. 왜? 응답 받으려고. 그럼 응답이 됐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가 새벽에 가지 말자 그냥. 그래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거는. 어머니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왜? 기도하면은 내 삶에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응답이 안 돼. 맞잖아요. 하나님 나 좀 착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까지 나는 착해지지 못했어요. 자, 기도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은 그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앉으세요. 상에 앉으세요. 응답은 그 정도의 응답이 아 뭐해 지금? 자, 응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묻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데 뭐가 변했어? 예수 믿는데 뭐가 달라졌어? 예수 믿는데 뭐가 좋아졌어? 아,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기준이 뭐냐? 다 육신. 그럼 우리 하나님 못 믿어요. 맞잖아. 여기 육신적으로 진짜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더라. 불신자들 되면 웃긴다니까. 우린 더 많이 응답받았는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데도. 절에 가서도 108배하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하면 응답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야. 어른들이 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아는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오늘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살릴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현장을 살리게 되고 보게 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면 안 돼. 선교 현장은 아무나 가면 안 돼. 어떤 사람이 가야 되냐? 진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서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고 어려운 현장에 가는 순례자들은 행복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그게 나의 모든 능력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데서 능력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 힘을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응답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증거를 달라. 무슨 증거? 이미 다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미 모든 걸 다 가졌잖아. 근데 뭔가 자꾸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자꾸 낙심하게 돼요. 맞잖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자꾸 낙심하게 돼. 하나님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싸웠는데요. 이 친구들이랑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맞는데 그 친구들이랑 화해가 됐어. 그게 내 응답이야. 하나님 나 시험 치는데요. 시험 이거 문제 기억나게 해주세요. 문제가 기억났어. 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살아가면 평생 예수 믿으면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우리 중직자 선생님들, 우리 가정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을 못 받는 인생이에요? 아니요. 이미 다 가졌거든. 초대교회 사람들, 바울, 로마서 16장 팀들, 복음운동 때문에 모든 것들을 걸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너네 예수 믿네, 너네가 가진 복음이 참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어요. 아니, 손가락질했어요. 저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저 바보 같은 것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먹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일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 중직자의 모델, 돈 많이 벌어서 막 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중직자의 모델,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알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남겨진 그 한 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주성교 전사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주성교 전사님 동생이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다고.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럼 장로님하고 권사님, 중직자의 자녀예요. 권사님하고 장로님 기도 안 했겠어요? 교회 전체가 다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겠어? 뭐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나는 기도했어요. 저 사건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남기는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저 가정이. 근데 기도도 많이 안 했어. 한 몇 번 했어.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몇 번 했어. 수선민 그 신학생 살려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난 그건 목숨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게 사는 거지. 맞잖아요. 근데 죽었어. 천국 갔어. 그러면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아들 죽었으니까 응답 못 받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음 운동할 제자를 남기셨잖아. 그 언약을 가지고 이 주성교 전사님 전도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응답을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막 이렇게 그 뭐야 커트 시켜서 내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건 내 생각이고. 아무도 모른다니까. 진짜로 날 봐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응답이 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어려워집니다. 그 수준, 하나교회는 그 수준 아니에요. 하나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4시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자체가, 보좌의 능력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나와 함께하고, 내가 진짜 기도할 때 237 나라에 빛이 파송되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 그걸 아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라는 거를 날마다 내가 그 절대 언약을 가지고 누리니까, 나의 그리스도로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너는 그렇게 사나? 나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하질 않아. 왜? 이미 우린 다 받았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 절대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 확신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만 내 안에 임하면 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좀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그 유목사님이 알류 박사원 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아픔에 아파하지 마라.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기를. 전사님 그 말씀 확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누가 옆에서 쪽지를 주는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렘넌트 대회 그 카드에다가 작은 아픔에 슬퍼하지 마라.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기를 이렇게 딱 주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갑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은 아픔에 슬퍼하지 마라.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기를. 네가 작은 아픔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맞잖아요. 그거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성령을 마신다. 순례자의 책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마신다. 예수님이 한숨을 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마신 뭐?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진짜 하나님이 기도로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계획이라고 뭘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뭐?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 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선교 대회니까 선교에 대해서 짧게 전사님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가 망했어. 근데 개인도 망해버렸어. 그게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에요. 알죠? 엘리 제사장 누군지 알죠?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랑 상관없었던 거야. 시대가 망했는데 자기가 그 시대에 휩쓸려가서 같이 망했어.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조이야. 시대가 망하는 이 타이밍에 개인도 같이 망해요. 그리고 시대가 망했는데 개인은 구원받았어. 누구냐? 롯이에요. 그 다음에 시대도 구원받고 개인도 구원받았던 사람 누구냐? 요셉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마지막 시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몇 개는 성취됐어.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지금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그런 줄 아나? 자꾸 다른 것을 사랑해서. 이 시대가 왜 고통받고 왜 내 개인이 어렵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야.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야. 왜?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개인의 멸망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계속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시대들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역사? 사단의 역사로. 지금도 마찬가지.
야,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지금 뭐 다락방도 얼마나 많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발전했냐. 오세아니아 랩런트 대회 한국에서 진행하는데 싱가포르, 미국, 러시아, 중국 다 듣고 있어요. 줌으로. 한 사람이라도 등록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 쏘고 있어요. 변한 거예요. 아, 우리 오늘 임태성 예배 너무 잘 드리네. 두 번째, 이런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예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걸 왜 해야 돼요? 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전도사님이랑 사모늘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랩런트가 있어요. 겁나 잘해. 아침마다 딱 갖다 다 찍어보내. 가끔 하루에 한 번, 하루씩 빠지지만 거의 지금 뭐 한 두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는 것 같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자,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야, 4차 산업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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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고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막 책도 나오고 벌써. 유튜브도 완전 난리가 났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에 얘들아 언약궤 곁에 누워라. 사무엘이 사는 시대도 굉장히 어렵고 시대가 멸망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시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미디어로 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언약궤 곁에 누워라. 우리 소년부 랩런트들 언약궤 옆에 누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무엘을 미래 지도자로 준비하신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릴 미래 지도자에게 필요한 건 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 자, 양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양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냐? 미래의 골리앗을 이길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소년부 랩런트들. 아, 공부 왜 해야 돼요? 아, 공부 잘 못하는데요. 공부하기 싫어요. 맞아요. 여기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교 2등, 전교 3등, 전교 4등. 찬양이 전교 4등 아니니? 전교 5등. 아니야. 그러면은 공부하지 마세요. 자, 농담이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다윗은 뭘 했어요? 양을 쳤잖아.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걸로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디 누워서? 언약궤 옆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랩런트들이 열왕기상 19장 18절부터 20절에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잖아. 어떨 때? 어려울 때에. 우리 랩런트들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 나서는 데가 어려운 시기였어. 그때에 따라 나섬. 따라 나서는 거야. 왜?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소년부 랩런트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진짜 시대는 이렇게 멸망 가운데서 개인이 멸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못 붙잡으면 사실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못 붙잡으면 그냥 망하는 거야. 구원받은 걸로 그냥 끝인 거야. 구원받은 건 변하지 않잖아. 맞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서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저렇게 가서 가는 거야. 성교 나랑 상관없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저렇게 하다 그냥 가는 거야. 우리 랩런트는 막 성교 어디 갈 거야? 미국 어디 갈 거야? 유럽. 좋은 것만 얘기해. 야, 유럽 가서 살아봐라. 햇빛이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비치는데 사니까 추울 것 같아.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대. 그런 현실을 못 보고 가가지고 막 유럽에 막 유럽에 취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전화 온다. 랩런트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이렇게 지금 준비 안 되면 언약궤 옆에 누워서 미래를 살릴 준비를 지금 내가 알고 하지 않으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진짜 보험 가지고 이제 살리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 인생 2, 3, 7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뭐냐? 불쌍한 인생이다.
우리 황은영 전사님 딸도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 살기 쉽대요. 일본 살기 쉽겠니? 어? 일본 사람들 막 겉으로 웃으면서 뒤에서 막 이거 좋겠니? 와 강대국이다. 강대국 무슨 영적으로 완전히 후진국이에요. 사실과 실상과 영적 사실을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해? 이걸 하는 거야. 미국, 미국에서 살기 좋겠니?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가면 뭐 하는 줄 아니? 지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세탁소, 식당 이런 게 가지고 막 근근히 막 조사님 멕시코 가니까 멕시코 식당에 그 멕시코의 그 화려한 멕시코 시티에 뭐 일본 시내 이런 데는 멕시코 시티 못 따라가요. 멕시코 시티 이런 데는 진짜 커. 미국의 금융권들이 다 들어가 있어. 어마어마해. 거기 한국 사람들이 식당하고 있다니까. 한식당 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물었어 사장님한테. 순복음 교회 장로님이더라고. 아이고 사는 게 힘드셨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사셨어요? 하니까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순복교회 가면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이거 계속해. 왜 이거 하냐고 내가 물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 옆에 간절히 구해가지고 힘을 얻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믿습니다. 하, 이거 몇 번 하는 줄 아나 막.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그거라도 안 해요. 그거라도 해라. 주셨어서 주셨어서 야 이거라도 해라. 농담이고 자 진짜 우리 엘먼트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가지고 진짜 쉽지 않다. 야 교회 생활은 쉽나? 나는 청소년 때도 그렇고 초등학생 때도 그렇고 교회 오기 싫었어. 왜? 교회 오면 맨날 싸우는 거야. 누가? 누구가? 와, 맨날 막 싸우고 내가 기억하는 교회의 모습 막 맨날 싸우고 막 왕따 시키고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울고 막 아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가기 싫더라고. 청소년 시절 막 말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막 너무 진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가 누가 뭘 입었네 누가 뭘 했네 뭐가 했네 뭐가 바뀌었네 뭐가 그랬네 뭐 아 좀 그 사람 좀 잘하면 할 수도 있지. 내가 좀 그 사람 좀 좋아할 수도 있지.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뭐 어떻고 어떻고 뭐 저떻고 저떻고 인생에 그런 피곤한 사람들 진짜 피곤하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우리는 237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라는 거야. 아 오늘 성경구절 진짜 많은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 그럼 딱 지금 진짜 성경구절 8개 있는데 그 중에 딱 3개만 할게 알았지?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읽어줄게.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일꾼 누구? 나.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딱 더 할게. 고린도후서 2장 3절 너희는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소년부 친구들 뭐? 그리스도의 일꾼. 이거 내가 성경 구절을 우리 랩나트들 방에 올려줄게요. 읽을 사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것이야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또 우린 뭐야?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사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복음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진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결론입니다. 자 이 정도도 집중 못하면 앞으로 저 담임 목사님 메시지 못 들어요. 우리 소년부 정도 되면 너희는 더 이상 애기가 아니야. 더 어린 시절에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들었어요.
자,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결론 이번 주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 아침. 아침 시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사님도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 아침에 아, 좀 10분만 더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막 물밀듯이 끌어올라와요. 아침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남은 자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순례자의 기도가 뭐냐? 순례자의 책에 읽어보면 순례자는 굉장히 행복했어. 뭐 때문에? 24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김종희 숙제 내준다. 순례자의 기도를 읽고 독후 감상문 다음 주에 한 장 써오세요. 숙제다잉. 알았지? 자, 써오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 신자들이 할 줄 모르는 게 뭐냐? 24시. 지금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오늘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는 거. 그냥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있으세요. 세 번째,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뭐냐? 밤에. 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교역자들, 우리 선교사들, 우리 교역자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주일 내내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먹고 TV 막 열라 보다가 막 펜트하우스부터 제가 오징어 게임 막 보다가 실컷 놀다가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소년부 레너트들도 막 쓸데없는 막 하다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제자라고 생각하니까 언양 못 붙잡았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표만 잘하면 와 이는 진짜 참 렘넌트네. 우리 선생님들 내가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전도회에서 아이고 뭐 우리 안건사는 잘하네. 뭐 우리 배검사 잘하네. 아이고 역시 제자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뭔지 알아요? 다 가짜예요. 그 아무것도 너무 불쌍한 가짜. 여러분들 진짜 한 주간 아침 시간, 24시, 밤 시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이 237을 향한 길이라면 그 인생은 가장 축복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저는 신수연 선생님의 인생이 굉장히 축복됐다고 생각해요. 저 또래들 지금 취직해서 다 돈 벌고 이렇게 막 하잖아. 막 얼마 잘해. 그렇잖아. 근데 저 사람은 사회생활 시작이 교회야. 여기서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며 전사님한테 혼나겠어요? 안 혼나겠어요? 전사님한테 혼나요. 전사님 좀 답답한 거 싫어하거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스타일이야. 저기는 굉장히 느린 스타일이야. 나쁜 게 아니야. 느리고 천천히 가지만 정확하게 보고 가는 스타일이야. 우리가 딱 맞춰져 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야. 굉장히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 속에서 하나님 절대 언약 속에서. 자꾸 육신적으로 잘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불쌍한 인생. 삼성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 들으면 웃어요. 웃기잖아. 불신자들한테 전사님도 그래. 전사님 친구들 만나면 내보다 다 잘났어.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 예수 믿는데. 어린 나이에 벌써 막 수목원 레미안 이런 데 막 넓은 아파트 막 살고 막 데리고 이래요. 말 너무 잘해가지고 막 SK 막 이런 막 잘해가지고 막 CS 강사하고 막 이래. 엄마 잘났어.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월급이 많니 뭐 내가 밥 산다 하면 됐다 전주사는 돈 없다 이가 하면서 이래 알아. 야 우리 교회 그래도 야 대기업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그들한테 그런 걸로 자꾸 뭔가를 뽐내려고 하면 안 돼. 야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잘 되는 거라고 응답이라고 말하면 안 돼. 예수 믿는 것은 진짜 237을 살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계획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인생이다.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종교는 내가 열심히 구하고 찾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뭐? 복음은 뭐? 하나님이 그냥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걸 가르쳤어요. 우리 선생님들 세 가족 만나면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응답 받으십시오. 그 세 가족은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예수 믿는 거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은 그게 뭐? 선교의 길. 우리 수성교 전사님 오늘 지금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는데 237을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조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잠시만이라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